2015년 3월 교육청 문제 10번이거든? 10번인데 이 유형은 계속 반복돼. 뭐냐면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지수함수 그래프 나오면 여기 1이지. 요렇게 뭔가 이렇게 통과해. 그럼 여기를 A라 잡고 책에 보면 여기 A 아니네. 여기 B 잡고 여기 A 잡았을 때 여기 C라면 요게 반드시 내분점에 대해서 물어본다고. 이 C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. 내분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내분점에 대한 공식은 외워두자. 요거 안 외워가지고 이 문제 아깝게 놓치는 친구들이 친구 아니야. 학생들이 많아. 그 다음에 여기서 m 플러스 n은 my2 플러스 ny1이거든. 요거 봐봐. 요게 m 대 n이라 할때이 c점을 내분점이니까 m 대 n으로 나누는 이렇게 될 거야. 막 1대2로 뭐 이렇게 그게 문제 나왔거든. 요거를 우리가 근데 요것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. 이 직선의 절편인데 지금 현재 절편에 대한 정보는 없어. 그럼 이걸 통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거든. 이걸 외우는 방법은 MN 그대로 M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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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X 좌표이기 때문에 X2 X1 반대로 적어야 돼. Y2 Y1 그러니까 뒤에 끼 앞으로 오면 뒤에 끼 그러면 내분점이라는 말에 네자에 보면 네자에 더하기가 들어있거든. 더하기가. 그래서 여기 더하기야. 내분점은 그럼 외분점 나온다. 외분점은 잘안 나오는데 외분점은 외자에 보면 빼기가 있거든. 그래서 여기가 다 빼기로 바뀔 거야. 똑같이 되는데 빼기로 바뀌어. 나머지 똑같고. 근데 지금 내분점만 물어봐. 거의 내분점이 나와. 뭐 이렇게 요 안쪽으로. 이게 바로 2015년 3월 교육청 10번 문제. 이 유형은 계속 반복돼. 왜냐면 이게 지수함수 미적분을 하다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나오는 내분점 외분점을 섞어서 내거든.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. 여기까지 하자.